이거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앨범도 본이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네. 이 맨 처음 서로 만났을 때 인상 기억하세요? 아우 그럼요 못 잊죠. 아 왜 못 잊죠? 못 잊죠? 왜? 못 잊죠. 왜요? 못 잊죠. 왜? 강렬했거든요. 아 어떻게? 어떻게 귀엽다. 정말. 저는 연아 언니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그때 되게 여름이었거든요. 처음에 그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지하철도 타고 그랬었어요. 네. 연아 언니가 이렇게 올라오는 정말 포카혼타스. 포카혼타스요? 네. 아, 포카혼타스가 올라오는 그 느낌을 정말 받았어요. 저는 와 키도 크고 예. 또 이제 피부색도 그때 여름이었다 보니까 좀 타기가 타고 네. 그때 날씨에 제게 기억에는 약간 펄럭펄럭한 약간 민소매를 입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그 펄럭펄럭하면서 오는데 포카혼타스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. 네. 아 그랬구나. 네. 아, 나는 미네가 너무 애긴 거예요. 아~ 내가 무슨 고등학생 같은 애가 한살 한 살이었으니까 네. 떡볶이 단추로 된 옷을 입고 처음에 미네 처음 겨울에 네, 겨울에요? 아~ 떡볶이 단추 입고 머리도 너무 단정한 단발이에요. 정말 맞아요. 단정한 단발이고 그 노래한다 그러면 보통 막 끼부리고 이럴 것 같잖아요. 예, 예. 근데 얘는 완전 그냥 학교 가면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 학생. 정말 꿈이 먹고 너무 너무 애기여서 애기의 모습으로 이제 첫인상이 띄워서 굉장히 순수하구나. 그래서 그냥 일단 뭐든지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. 지영이나 영현이는 너무 열정적인 거야. 진짜 처음 만남부터 처음 만남에 저런 열정적인 장르는 본 적이 없어요. 장르는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근데 충격적인 액션이 많더라고요. 아, 액션 평소에도 동작이 크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엄청 크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무 말 안 그랬는데 그랬어요. 저는 역으로 연아니는 제작자인 줄 알았어요. 왜? 왜? 너무 근엄하게 갔는데 자기가 멤버들 모이는 자리래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그래 한번 보자 하고 갔는데 당연히 대표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당연히 제작자인 줄 알았어. 이 두 분은 정말 정말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구나. 꾸밈이 1도 없었어요. 아니야 지영 언니는 저는 같은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. 지금 예스커트. 아, 네. 원래 알고 계셨군요. 네네. 예. 항상 긴 머리 옆으로 이렇게 내리고 예스커트. 저는 그때 항상 입던 옷이 있어요. 그때 오히려 저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었어요. 맞아요. 꾸민 것도. 올블랙. 꾸민 거라기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거예요. 네네.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네. 정말 노래만 하는 사람들 아주 어색한 만남을 가졌었죠. 네, 맞아요. 참 독특했어요. 우리. 뭔가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. 그냥 훈훈한 걸로 칩시다. 네, 네. 훈훈한 걸로 갈게요.